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저희가 꽤 오랜만에 다시 진행하는 컨텐츠예요. 한참 캠퍼를 저희가 다루다가 이 캠퍼가 1차적으로 동영상 매뉴얼 제작이 완료가 되면서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만나봤던 오렌지 기타 앰프 락커버브 100 마크3를 이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과 험버커 어떤 기타도 완벽한 궁합을 보여주고 있는 오렌지의 락커버브 100 마크3 앰프 라이브러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팬더 특유의 빈티지하고 청명한 싱글 픽업 사운드부터 깁슨이 육중하고 단단한 험버커 픽업 사운드까지 모두 오렌지 락커버브와 멋진 궁합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슈퍼스트랩과 깁슨의 ES-335를 사용하여 오렌지 락커버브 100 마크3 클린 게인 리버브 풀크랭크업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슈퍼스트랩,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포지션이 약간 모던한 쪽에 가 있는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렌지를 만나면서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를 뿜어냈다. 라는 게 굉장히 오늘 특이한 점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네요. 네, 일단, 저희 버즈비에 있는 기타 중에, 쉑터라는 브랜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뭐, 쉑터라는 브랜드의 색깔도 있는 기타긴 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플랫한 기타, 가장 사운드가 색깔이 없는 기타.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맨날 범용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슈퍼스트랩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앰프라이브러리 특집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쉑터가 들어왔을 때 항상 그 쉑터 기타가 앰프라이브러리 특집에서 별로 빛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소리가 그렇게 뭐 되게 매력적으로 들렸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그냥 모던한 세팅에 모던한 기타가 물렸을 때 가장 최상의 궁합인, 네, 이제 기타이고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요 오렌지는 아무래도 이게 제가 저희가 전편에도 말했지만 험버커 픽업과 좀 잘 붙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게 어디에서 잘 붙느냐? 더티 채널에서 굉장히 잘 붙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쉑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운드, 그리고 335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들, 이제 험버커 사운드죠. 거기서 이제 솔리드 바디, 이제 할로 바디로 가는 건데, 어쨌든 이 험버커에서 오는 이 소리들을 굉장히 잘 흡수하고 이렇게 개성 있게 내버렸는데, 아무래도 뭐 그 이 회사에서도 자신들이 말하는 이제 락신에서 이제 가장 빛을 많이 봤기 때문에, 락신에서 또 아무래도 이제 싱글, 물론 싱글 기타가 없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비중이 이제 험버커 픽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합이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사운드가 훨씬 더 좀 더 매력적이게 들렸었던 것 같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게, 역시나 그래도 이 세 편을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SG가 가장 최상의 궁합이었었고, 궁합이 좋았죠. 이제 뭐 나머지 뭐 레스폴, 저기 335도 굉장히 좋은 궁합이었다. 네. 이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풀크랭크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연주자들한테, 어떤 기타를 사용하고 있는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슈퍼 스트랫이라든지 다른 유의 기타를 물렸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슈퍼 스트랫을 가지고 세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녹음실에 가서 풀 크랭크업으로 녹음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만 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없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소닉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 풀볼륨으로 335나 레스폴에 물려서 녹음을 하는 것을 보면 또 그만의 유니크한 사운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매력적인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크랭크업 사운드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이 옥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앰프라이브러리 특집을 이어나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셔합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